존경하는 공인중개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을 함께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왔지만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개업계의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더욱이 최근 언론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된 전세 사기로 연일 공인중개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마치 우리 모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듯하여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조를 깊이 생각하며 모야 커뮤니티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경례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야 커뮤니티는 청주지역 공인중개사의 네트워킹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3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수많은 회원을 지닌 모야 커뮤니티가 우리 청주와 공인중개사 여러분을 위해 새로이 출발합니다. 우리 강재진 회장님, 신현숙 회장님, 최병인 회장님부터 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청주시의 김병호 회장님, 우리 김정복 위원장님, 박봉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창립 기념식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 공인중개사 회원 여러분, 원내의 주민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